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사실 비시디아라고 오늘날 저 앙카라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환상을 보게 함으로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에서 항구를 타고 항구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 네아폴리아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 이 북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항구로 도시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듯이 아주 빽빽하게 부산보다도 더 이렇게 인구 밀집이 많은 그런 이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는 유럽에 처음 도착했다는 기념교회당이 두 개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그 교회당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벽화에 보면 바울이 이제 도착했다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그가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어떤 도로를 타고 가게 되느냐라는 곳을 오늘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에그나시아라는 대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 당시 로마로 향하고 있었는데 로마로 가는 그 좋은 고속도로가 닦여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빌립보시의 모습입니다. 빌립보라는 뜻은 말이라는 그런 뜻이죠. 로마로 향하는 길을 에그나티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터키, 오늘날 터키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로마까지 쫙 길이 깔려 있었는데 굉장히 참이 도로가 이미 BC 146년에서 12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535마일에 해당되는 아주 긴 도로로서 이게 오늘날 알바니아 그 고도부터 터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 이 바울 당시의 그 지역이 아주 잘 지금 복원이 돼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로서 아주 컸던 그런 모든 것이 여기 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원년극장, 항상 로마식의 극장에는 원년극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시장 위에 아고라라고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목욕탕이 발견이 되고 소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회당 이렇게 있는데 빌립보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고 바미스바 이 성인식을 한 유대인의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유대인의 인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고 그런 10명 미만의 이런 이제 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당시 물이 있는 곳으로 냇가라든가 또 바닷가라든가 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데 이 빌립보 일지에서는 냇가가 있었어요. 그 냇가로 유대인들이 몇명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장소에 바울도 거기 가서 만난 분이 루시아를 만납니다. 거기가 이제 바로 여기 빌립보 유적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여기에 있습니다. 붉은 기둥 둘이 저 멀리 보이는데 저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던 유적지 근처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냇가가 있는 요게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개울가가 있는데 이 강이 겐지티스라는 강입니다. 이 강에서 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여성이고 또그 당시 자주 장사를 한다. 그 당시 자주 옷감은
이 로마 황실과 관련된 그쪽에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업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요 옆에 지금 루디아를 만난 기념 채플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고, 발레트가 있었는데, 이 발레트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바로 그 발레트에 1972년에 오늘날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당이 건립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기념교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감옥의 한 모습인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투옥되어 있었죠. 이 장소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이 빌립보 간수들은 그걸 몰라서 그에게 마음대로 매질하고, 그리고 그가 절도되어 있는 모습을 이 감옥소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 밤중에 그들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던 이 소리가 감옥에 다 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그들의 창고를 다 열게 하고 감옥의 문까지도 다 이렇게 열게 했지만은 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간수했던 간수장이 놀라서 깨서 보니까 이 문도 열려 있고 또이 죄인들의 옷고도 이렇게 창고도 다 풀려 있고, 그래서 자결하여 죽으려고 애썼는데 바울이 우리가 다한 사람도 안 도망하고 여기 있으니 이제 금을 거두어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 야, 이분들이 보통 아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울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명한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많은 현대역에서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리스도를 뺐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개역자의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그 루디아,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인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기를,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여 강권하여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한 이후로 그가 이제 빌립보로 향하여 가기 떠나기 전에 그는 상관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상관이 왔어요. 아니,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불법으로 우리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나 또 상관이 너무나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그 정식 재차 재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매질도 하고 감옥에 투옥하면은 이것이 이제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은 그들은 다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고 우리들은 당신이 시민권자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이제 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그나티아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인 수도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데, 요즘 현재 발음도 데살로니키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오는데 현지 발음은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자,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 보시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한 60km밖에 안 되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키로 지금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을 해서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즉 북부 그리스의 수도로 있는 이 도시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키 이 뜻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니키라는 거 우리 그 여신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승리라는 뜻이죠. 데살로니카는 데오스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유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모든 일을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를 했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여 결국 교회가 서게 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최초의 서신이 AD 51년에 보내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들이 몇 차례 비용도 보내왔습니다. 선교회를 보내서 감사의 편지를 또 보냈고, 그리고 여기가 아리스타고의 고향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함으로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바울의 첫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신약성경의 최초의 책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종말 서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모교회는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인 야손이 바울 일행을 모시고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새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 전체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모습인데, 물론 바울 당시 교회는 아닙니다. 그 훗날 이제 세워진 교회로서 이 장소에 이제 그참 교회가 서 있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는 폴리타르크스, 거기에 있는 유일한 유물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시인 키케로도 이 데살로니가를 두고 우리 영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는 물론 이 정치적인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니키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여기에 도착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세운 다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웠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핍박도 당했지만 이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3주 동안 연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시가지의 모습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인상적인 것은 해변가에 가보면은 알렉산더 동상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마게도니아 왕이었죠. 마게도네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20살 때 이미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3세에 그가 죽었는데 13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이 헬레니즘을 전파했던 선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를 가르쳤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로부터 그는 헬레니즘을 배웠습니다. 헬레니즘,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의 이것은 형이 하학의 그런 것이고, 이 플라톤은 형이 상학적인 그런 이제 그를 가르쳤잖아요. 형이 상학은 이데의 세계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형이 하학은 리얼리티, 이 현상 세계에 주로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너무나도 이 헬레니즘이 좋아서, 그는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 중심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본주의와도 다른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그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가
세계 정복을 시작한 겁니다. 그의 전쟁은 주로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가니 중앙아시아 쭉 그렇게 가서 그가 중앙아시아 다니면서 세웠던 시마다 스탄스탄이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또 투르메니스탄 이 스탄이 모두 10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그게 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알렉산더의 뿌리는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단지파 유대인이에요. 단지파 유대인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할 때에 꼭 둘로 나눠야 되는데 단지파 유대인과 그렇지 않는 유대인. 단지파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못된 짓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은 임종할 때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 창세기 49장 16절, 17절, 18절에 남겼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단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자로다 걱정을 했습니다. 단이란 뜻이 뭔가 하면은 재판장이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본래 믿음은 모든 재판장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이름이 거기 바른 이름이에요.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그 야곱이 그렇게 걱정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자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악랄한지 말 위에 탄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굽을 문다 그러면서 이 단지파에 대해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라는 거 독사라는 게 어떤 인상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사탄 할 때에 탄 할 때에 마지막 눈이라는 것이 뱀이거든요. 그게 뱀을 사칭하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거짓말의 저 우두머리요. 또한 이제 모든 이게 그 꼭 이렇게 흉내내는 이런 위장술이 뛰어나고 하여튼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랄한 게 발 위에 있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굽을 물은 그런 어떤 뱀의 역할, 사탄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후에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맨 북쪽에서 있다가 일부가 저 요즘은 레바논 그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쪽으로 가서 만든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이 바알 종교에서 다시 크레테섬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만든 종교가 그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뿌리는 이 바알 종교고 바알 종교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인데 여기 중간에 단지파가 이 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오늘날 만든 그런 것이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게 전부 다 단지파의 그런 소행이고 이들이 전쟁을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 혁명 일으켰죠. 미국 독립전쟁 일으켰죠. 1차, 2차 세계대전 일으켰죠. 월남전쟁 일으켰죠. 심지어 이들이 한국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계 걸프전쟁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프리메이슨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전쟁 일으키마다 많은 돈을 법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날 코로나도 만들어내고 또 이 돈 가지고 이 세계 경제를 쥐었다 했다 해서 이 모든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그러면 프리메이슨들이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민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세력이 된 것이 핵심이 단지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슬람 교회에 도착해서 이슬람계의 최우두봉이 단지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이 그 이슬람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파 유대인들입니다. 각 나라별로 다 이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나라의 세금 제일 많이 내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단지파의 유대인들, 이들이 오늘날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지파 유대인,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북방에서 이렇게 활약을 해서 이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의 일체 이스라엘에서는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문화로 이제 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타락시켰죠. 이렇게 헬레니즘으로 해서 스포츠를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 이렇게 안 지키게 하고 이런 문화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알 종교처럼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게 알렉산더가 이렇게 다 세웠던 것이 스탄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인데 스탄의 뜻이 그 나라 현재 보면 땅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의 나라. 그게 보면 오늘날 다 프리메이슨의 그런 집합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의 그룹에 이제 그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도 지을 때에 바알 신전을 지었던 히람 거기서 와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의 최초 사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까지 할 만큼 이 프리메이슨들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조가 이게 알렉산더였다는 것. 그리고 알렉산더 시대 때에 헬레니즘이 전 세계 학문을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학문의 기초 용어는 전부 다 그리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거 공부했잖아요. 그 헬라말로 전부 다 이게 세계 공용어를 만들고 메소포타미아 그 뜻이 뭔가 하면 메소라는 것은 헬라말로 between 사이입니다. 포타미아 강들입니다. 강들 사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용어가 바로 여기 그리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소 아메리카 그러면은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는데 그 중남미를 메소 아메리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용어들이며 또 사이칼로지 심리학, 필로소피 철학, 테알로지 신학 이 모든 용어들이 전부 다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학 용어다, 법률학 용어다, 정치학 용어다, 심지어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 때에 코로나에게 무슨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오미크론, 무슨 뭐 델타 이런 모든 용어들이 헬라어 여기서 이제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뭐 태풍이나 아니면 허리케인 이름 붙일 때도 오늘날 헬라어 글을 쓰고 또 수학에서 보면 시그마라든지 또 파이, 피이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헬라어 용어를 그대로 쓰고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술론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때에 한30% 정도는 라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에. 그리고 70%가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와 라틴어를 둘 공부해 보면 영어 공부는 그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서 미국도 그렇지만은 중학교 애들부터 헬라어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라틴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 영어 보케블러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서 우리 한국에도 영재교육, 천재교육은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애들을 일찍 공부시켜요. 또 라틴어를 일찍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공부하면은 영어 단어는 굉장히 많이, 한 5만 단어는 그냥 외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집에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 공격을 받는 유대인들이 단지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이제 피신한 곳이 베레아로 귀신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베레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현지에는 베리아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마게도네 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마타이현의 현청 소재지가 있고 인구는 약 5만 7천 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들이 굉장히 신사지역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데살로니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단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살해의 위기까지 당하니까 여기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와 신라는 여기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아테네로 배를 타고 이동한 곳이 이 베레아 곳입니다. 여기도 옛날 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동했던 경로가 저 베레아에서 이렇게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부 지방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중부 지방을 거칠 때에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그리고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델피 신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쳐서 이제 아테네로 돌아오는데 아테네 바로 위가 마라톤, 그리고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가면 고린도, 고린도에서 좀 남쪽으로 가면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 3대 용사, 이 스파르타가 유명한 단지파의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전쟁에 능했죠. 악랄했죠. 이 스파르시 교육, 그게 단지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300용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 아니? 기드온 300용사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위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또 대왕 이제 즉위 할때 보면은 300꿀벌이 자기 이 왕의 복장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스파르타 300용사, 기드온 300용사, 거기서 카피해 놓은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 지도를 보는데 여기 특별히 메테오라 그리스 정교의 스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테오라라는 이뜻 자체가 매달린 바된 공중에 매달린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절벽 위에 스톤을 세우고 평생 거기서 사는 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정교에. 우리 오늘날 이 그리스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헬라 신절 또 이렇게 로마 신화들이 많았던 그 그리스 땅인데 여기에 종교만은 국교가 지금도 기독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라 그래요. 그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980년부터 이 계속 지금까지 1200년 동안 이그 국교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에서 황제가 와서 1000년 전에 여기에 가마를 받고 그들이 가서 시작한 것이 러시아 정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거기도 공산당 장악하기 전까지는 이게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고 여기도 지금 그리스가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95% 국민들이 이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그리스 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되는 아테네에서 밑으로 내다보면은 아파트색이고 그물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은 순결을 상징해요. 비둘기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기독교 그런 색채가 있어서 그렇게 아테네 집도 그렇고 그리스 어디 가도 흰색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오스만 터키가 이 그리스를 400년을 점령했습니다. 그 강력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를 400년을 점령하면서 1차 대전 때 그리스가 이제 오스만 터키에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400년 동안 이슬람 교도들이 한 사람 또 전도 못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철저히 믿고 있었고 지금도 정교회로서 그리스가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이 독특한 나라가 여기인데 이들의 힘이 아마도 메테오라 이 수온이 아닌가 이 정신 여기 있게 놨다는 곳에 이제 지금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 유산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수온을 세우고 내려오지 않고 한 번도 평생 여기서만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각고마다 높은 곳에는 수도원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튀르기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교회를 봤습니다. 그거는 지하고 이거는 또 공중에 매달린 뜨뜻한 그런 암벽 위에 수도원을 세워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메테오라는 뛰어난 수도원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토스카나 지방과 같은 서구 세계와 동방 정교회 오토독스 철치입니다. 여기에 초기 기독교의 이상적인 온전자 생활을 회복했을 때 수도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도 교회당터가 있었잖아요. 그 이런 세 군데, 터키에는 정말 그 이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교회, 또 여기 그리스에는 암벽 위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 그런 그 교회들, 그는 이제 지하에 있는 그 묘실인데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오늘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패러다이프 보면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사암 샌드스톤입니다. 이 사암 봉우리로 이루어져서 하늘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으로 11세기부터 수도사들이 정착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난관에도 불구하고 15세기에는 이상적인 은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수도원이 24개 세워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16세기 프레스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보면 후기 비잔틴 회화의 발전상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벽 위에 이렇게 수도 이거를 어떻게 건축했는가 이것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벌써 건축된 지 어떤 수도원은 100년이 됐고 어떤 수도에는 400년, 500년 된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참 이거 철벽에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평생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이 독립줄, 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고 또 밧줄을 통해서 음식을 이렇게 위로 전달하고 이런 곳입니다. 참 이런 곳에서 평생 수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런 수도사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높이가 보세요. 373m에서 400m 높은 곳입니다. 메테오르의 거중자는 길도 없고 접근도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쓰러질 듯이 위태롭게 보이는 그곳에 지금까지 굳건히 버텨옵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취약해졌습니다. 발람 수도원이 있는 계곡 절벽에는 용감한 순례자들은 수직 373m를 올려가가지고 그리고 사라질 듯한 그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참 여기 가서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참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지냈는지 400m 높이의 봉우리에 올라갑니다. 이런 사암과 여감이 있는 이곳에 생겨난 거대한 이런 장괴들, 이런 봉우리 같이 생긴 사암, 우리 갑바도기에서 봤던 그 기계절암, 우리 괴뢰매에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여기는 또 자연 이 절벽 이 암벽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도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여기 올라가는 게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이게 지금은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데도 참 고생이 되고 있는 곳에 정말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수도사들은 어떻게 여기서 생활했는지 물도 빗방울 떨어진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걸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때로 부족하면은 산 밑에서 이렇게 밧줄로 걸어서 그걸 오고 또 빵도 그렇게 공급을 받고 이랬던 곳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도 미스터리고 정말 여기서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것에 쭉 이렇게 진입구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요즘은 우리가 쉽게 올라가지만 이 과거 수사들은 밧줄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 음식도 그렇게 공급받았고 뭐 이런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수도 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곳. 그래서 우리 그리스 가면요 이런 걸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뭐 아테네며 또 저기
데살로니키 아니며 또 고린도 이런 대도시도 중요하지만은 수도 생활했던 이분들의 공동생활. 지금도 거기서 수도 생활하는 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원. 참 이거 24곳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한 절반가량이 문이 닫혀 있어요. 이상 수도원 기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곳도 아직은 절반가량이 열대 군데가 지금도 수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거기에 자라는 그런 식물들, 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 지도를 다시 보면은 메테오라라는 것이 바로 중부 지방과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면 이제 델피가 나오잖아요. 델피 이제 신전에는 전설적인 7현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에 일곱 전설적인 현인이 있었던 장소가 델피 신전입니다. 이쪽도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 바로 동쪽에 있는 것이 이제 주르기의 소아시아입니다. 아나톨리아. 이제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있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네아폴리.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빌립보 여기서 암비볼리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카 도착.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이 베레아에서 내려온 것이 이제 아테네. 그렇게 이제 아테네 성전을 데리고 가는 길목에 이제 메테오라가 있습니다. 올림포스 산 이제 바로 지나서 델피 신전을 거치면 이 델피의 이거를 델포의 유적지라고도 하는데 주신이 아폴론 신입니다. 여기는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계 중심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우리 한국의 배꼽에 해당되는 지명이 어딜까요? 퀴즈입니다. 한국의 배꼽. 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충주에 가면은 그게 중앙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충주호 바로 내다보이는 남한강이 흐르는 바로 거기인데, 거기 중앙탑이 한국의 배꼽이라는 곳입니다. 이거를 우리 헬라말로 옴팔로스라고 그러죠. 여기가 세계 중심인데, 고대 그리스 일곱 전설적인 일곱 철인의 그 바로 고향이 델피 신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가장 유명한 경영이죠. 또 절도가 최상이다. 참고 견디며 겸손하라. 와 같은 그런 현자들의 가르침을 명상하는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델피 신전. 여기 이제 중심 그 신전이 아폴론 신전인데, 여기서 최초의 신전을 올개수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설상 네 번째 신전은 보로스 산의 돌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최초는 BC 650년경에 건립돼서 후에 소실됐답니다. 510년에 세워졌던 두 번째 신전도 BC 4세기 초에 일어난 지진으로 불타서 붕괴됐습니다. 지금 있는 유적은 BC 330년에 완성된 세 번째 이제 석조 신전인데, 이때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릴 그 시기인데, 38개의 도리아식 10가지 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테네 이제 도착하는데,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고 인구는 72만 명. 뭐 수도치고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메트로 지역을 합치면 한 300만 명이 있는 곳으로, 여기는 유네스코 제1호 보물이 되는 파르테논 만신전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편에 사진이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7장 설교문을 했던 아리오바고, 여기는 그 당시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는 곳이 아리오바고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최후의 진술을 했죠. 또 제우스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의 색은 거의 다 95%가 하얀색입니다. 맨 아래 사진에 나와죠. 다 흰색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두. 오스만 터키 400년 동안 통치 가운데 그리스 정교회를 유지해서 한 사람도 이슬람화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슬림들이 두손두발다 들었던 곳이 그리스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 있어요. 근대 올림픽을 구르떼, 이 프랑스의 이제 남자긴 구르베땡이라고 그 사람이 1893년에 주창을 해서 1896년에 근대 올림픽 1회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또 이곳은 철학의 도시로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지도고요. 아테네가 어디 있는 거 보시고, 우린 보통 판모섬에서 이 아테네로 컨베 타고 이제 건너서 오거든요. 아니면 육로로는 저기 지금 2차 선교 여행지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그리고 아까 우리 했던 이제 마테오라 요거를 이제 거쳐서 이제 아테네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올림픽 주 경기장이 있었고요. 1회가 1896년에 있었는데 부베르 땡이 IOC 조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도 올림픽 위원회가 됩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것이 요즘 현대 올림픽 주 경기장. 이게 이제 1회가 있었고 20회를 기념해서 얼마 전에 여기서 20회 하계 올림픽이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이제 개최국을 이렇게 보면은 1회가 아테네, 2회가 파리, 3회가 세인트루이스, 4회가 런던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반가운 이름이 1988년도 서울에서 우리 올림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파리에서 하고요. 그다음 5년 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2028년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이 올림픽이 시작한 지 100년 되는 해인 2004년도에는 아테네에서 다시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경기장 이걸 보고 올림피아 여기에 가면은 올림픽 이제 성화 공성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델포이 신전에 있는 그런 신들을 모시고 여기서 이제 이제 그걸 의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올림픽 경기에는 태양으로 직접 자연 채광을 해가지고 여기 할때 보면 헤라 신전에서 이제 그들이 첫 주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하고 그리고 총 505명의 주자가 참여해서 그리스 내에 20개 지자체와 36개의 도시 무려 2,029km를 달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채화하고 이것이 이제 세계 돌아서 결국 이제 올림픽 성화에 대해 오르는 그런 채화가 여기서 합니다. 이게 동계, 하계 다 똑같은 여기서 채화를 합니다. 아테네 수호신은 아테네 여신입니다. 전쟁과 지혜와 직물과 요리, 거기 운명의 여신입니다. 이런 그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죠. 언제나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무장한 여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여신 이 아테네 이것을 이제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 여기죠. 파르테논이라는 뜻은 만신전이라는 것이에요. 판테온. 이렇게 각각 귀신을 다 모시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파르테논을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보고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이런 파르테논을 다 둘러봤는데 여러분이 참 종교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이름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한 번은 보니까 unknown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그의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아레오파고에서 했는데 입구에 보면은 동판에다가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그 바울의
아테네 그 설교문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있고 또 이제 프로펠리아 또 아그리파 뭐 좌대 이런 유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걸어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바울 사도는 이 아테네에서 교회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이 교회가 서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는 부활을 전했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아테네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배가 쓰지 못한 후에서 이 고린도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 그 교회가 참 설립하기가 힘들었던 궤변학자도 많고 불신자도 많고 우상들이 많았던 그곳에 그가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자,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아테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한쪽에는 소크라테스 자기 선생님 모시고 하나는 여기에 설립자 되는 이 플라톤의 그 조상이 있고 그 위에 가보면 두 신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폴론 신이 있고 또 안쪽에서는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뒤에 입구에 또 나옵니다. 여기 지금 플라톤의 아카데미인데 이 아카데미는 BC 387년에 설립된 아카데미. 요즘 얘기하는 모든 아카데미란 얘기가 이 플라톤이 시작한 얘기입니다. 이 아카데미의 뜻은 문관이 모든 학문의 꽃이라는 뜻이죠. 서양 헬레니즘의 그런 산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한 번은 복원은 됐지만은 또 이제 무너지고는 지금은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하나의 장소만 이렇게 남아있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서 있는 곳이 이 아테네 국립대학교가 서 있습니다. 플라톤의 학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학당이 서 있었던 유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플라톤의 학당에는 다섯 그 학문을 했다고 그래요. 산술, 수학을 가르쳤고, 기하학을 가르쳤습니다. 천문학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 음악과 산술이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이 대위법이라든지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친 것이 웅변술, 수사학을 가르쳤답니다. 이게 다섯 개가 플라톤 학당의 그 당시 교과목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서양의 학문에 계속 기초가 돼서 지금도 이게 지금 모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산술을 배우잖아요. 천문학 공부, 자연과학 공부하잖아요. 웅변술, 수사학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음악을 공부하는 이것이 플라톤 이 학당의 교과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복도 법이라고 유명한 말을 감옥에서 남겼는데 여기 감옥 갇혀 있는 여기 모습입니다. 그가 71세까지 살면서 71세 그가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는 감옥에서도 이런 말을 당겼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완하게 했던 행동은 다른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저 내가 죽거들랑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을 이렇게 바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씨는 의학신 우리 그 엠브란스 일에 보면은 모세의 구리뱀처럼 이렇게 갈라놓던 그 주신이 이제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인데 이 의학의 신입니다. 그의 신전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닭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죽음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제물을 이 클레 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을 바쳐달라고 제사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법도 법이다. 이제 이거를 라틴말로 듀라렉스 세들렉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만은 우리 후에 전해오는 얘기 같으면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약을 즐겁게 받은 게 아니고 몇 번 거절하고 몇 번이나 뒤엎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간수장이 간수들을 시켜서 억지로 사약을 먹고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이것이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에 대해서 크산티페 많은 우리 예외가 있잖아요. 한 번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그 밖에 또 나가는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언제 돈을 벌어 옵니까? 내하고 잠자는 언제 합니까? 이러면서 그 야단을 이렇게 퍼부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무 대꾸도 없이 밖에 나가니까 크산티페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세수대 물을 그에게 확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나가서 한 마디, 천둥이 치면 소나기는 오는 것이지요 하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이만큼 악취로 소문난 크산티페. 이분은 또 계속 이렇게 자기 잠자리를 거부하니까 남편이, 아니 남편이 동성 연애자가 아닌가 하고 자기 아내 남편을 의심할 정도 있답니다. 독수 공방을 견디다 못했던 크산티페가 왜 부부관계를 멀리하냐고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는 당신은 아이들의 어머니요 신성한 모성이란 말이요. 그 신성한 모성을 어찌 장난감이냐 희롱한단 말이뇨. 나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모성으로서 존경하겠소. 그러니까 크산티페가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을 존경을 받았던 말이요? 힐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산티페가 악재가 된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악보였다는 견해가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말이 아니었어요. 내 자신을 아나, 그노세세 아우톤. 이 말이 7인 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그 뜻이 뭔가 하니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변증술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Education이란 말, 영어 A는 out of, 주코라는 것은 끌어내다 이런 뜻인데 소크라테스는 아버지가 수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산파였어요. 산파이기 때문에 맨날 남의 아기를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이 산파술 교육을 구상해냈던 거예요. 아, 교육이란 뭐냐? 내가 남에게 심어 넣는 주입식이 그게 교육이 아니고 그 사람마다 다 어떤 지식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끌어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자라고. 이게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지금까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Education.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산파가 그렇잖아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산파의 역할로 아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냐면 질문 부부로 끌어냅니다.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끌어내게끔 하는데 우리가 이게 그의 성인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7명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마시면서 평생 한다는 것을 심, 함께, 포지, 마시면서 한다. 여기서 생긴 것이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이라는 말이 소크라테스 그 제자들에게 시작을 했죠.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같이 자유 토론을 하는 것을 포럼이라 그래요. 그거는 아고라라는 시장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또 모은 것을 컨보케이션,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 이거를 대회라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포럼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심포니즘이라든지 또 이제 이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컨벤시아라고 그러는데 컨벤시아라는 그런 것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나는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이 플라톤이 아카데미 또이앞이 소크라테스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헬라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아테네 국립대학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과거에 플라톤 학당에서 있던
벽화 그림이 대학에 가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피쿠레오, 이것이 에픽쿠리온, 이제 이거는 그 놀자라는 그런 이제 것이고, 스토익 학자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에피쿠레스라든지 또 스토아 학파, 이것이 바울 당시에 아주 또 당대의 것인데,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들과 변론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목에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85km에 해당되는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고린도만 해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